앉으세요. 앉으세요. 상신호과를 시작합니다. 지금 제 사이트가 강작할 사이트고 포도블럭 같이 생긴 사이트 있잖아요. 여기로 옮기고 싶은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쪽으로 옮겨도 되는지. 잠깐만요. 미안해. 누나 강의 두고 나갔어. 미안해. 저 혼자여가지고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쓰라고 하셨어요. 포토블럭 사이트가 강의가 발도 안 아프고 좋을 것 같아요. 저게 신나본데 왜 목은 말라? 그렇게 놀고 목은 마른가? 그렇게 돌아다녔으니 목이 마르죠. 다 먹었어? 더 먹어. 이야, 물 다 흘렸네. 잘했어. 멋있다. 너무 더워서 머리를 묶어야 될 것 같아요. 재밌게 놀았어? 귀여워. 여기가 새로 생긴 데라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어가지고 덥다고는 들었거든요. 그늘 아닌 곳은 너무 더워요. 그리고 평탄하려고 이거 한 묶음 더 샀습니다. 트렁크 단을 안 내리고 평탄화를 하면 생각보다 평탄화가 잘 되거든요. 경사만 약간 메꾸면 되는 거라 저는 이 트렁크 단을 내리고 싶어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. 오, 좋아. 오, 괜찮은데요, 오늘? 어허. 이쪽도 평탄화를 하고 싶었는데, 오늘도 턱없이 부족하네요. 오, 그래도 오늘 만족스러운데? 괜찮은데, 오늘? 됐어.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더운데, 움직이면 너무 더워요. 엄마, 강이. 아이, 미안해. 미안해, 몰랐어. 아니, 누나 아직 안 했는데. 내려가보세요. 강이 내려가보세요. 내려가세요. 아니, 내려가보세요. 내려가보세요. 잠시만 내려가보세요. 강이 내려가보세요.
내려가 보세요. 잠깐 내려가 보세요. 바닥을 쓸어야 하는데 청소할 거를 안 가지고 왔어. 그냥 깔겠습니다. 아니야, 내려오면 안 돼. 제가 올라가 보실래요? 잠깐만. 잠깐 올라가 보실래요? 일라. 물 줄게, 기다려. 벌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충격 먹어서 꼬리 텐트를 사왔거든요. 그거는 금방 치니까 한번 해볼게요. 올 줄 모르니까 타프는 따로 안 치는 대신에 얘를 좀 세워줬어요. 이건 뭘까? 여기. 이거는 캠핑 처음 시작할 때 스트링 대신 웨빙 있으면 좋다 해가지고 샀었거든요. 근데 안 써봤어요. 예전에 한번 쓰긴 했는데 그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가지고 오늘 다시 공부해왔거든요. 오늘은 스트링 대신 웨빙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방법을 확실히 공부를 안 했나 봐요. 더 어려워가지고 그냥 스트링으로 할게요. 너무 많아. 모기가 너무 많아요. 모기. 강에 앉아.
뚜껑에는 분리수거함 샀어요. 하나는 분리수거, 하나는 일반 쓰레기에 쓸 거예요. 근데 잠깐만. 열방 정도 물린 것 같아요. 거북이 너무 많아. 거물리도 안 가지고 왔는데. 모기 향 가지고 제일 그게 아닐 것 같아. 그치 강아? 방에는 안 물리냐? 뭐지? 비가 올 것 같지? 얼른 만들어가지고 차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 모기!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오늘 메뉴를 삼계탕을 가지고 왔어요. 마음속으로 끓이려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? 재료들을 손질을 해와서 다행이에요. 원래 닭이 한 마리 들어있거든요? 근데 냄비가 타글 것 같아서 한 마리만 가지고 왔어요. 헐! 헐! 어떡해! 실화인가? 실화요? 헐, 대박! 저 밀키트에 포함된 육수랑 안 가지고 왔어요. 저 그냥 생닭살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일이야. 이게 뭔 일이야. 물도 없네. 저 그냥 생닭살만 먹을게요. 지금 물이 안 녹아가지고 얼음을 넣을게요. 오늘 캠핑 마을. 비 올 것 같아. 지금 하늘이 엄청 어두워졌어요. 비 오면 레전드. 짐을 옮길게요. 여러분 비 와요. 와 대박. 이봐 오늘 타프도 안 쳤는데. 아이고 나 못 살아. 지금 해가 떠 있는데 비가 내리거든요. 소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비가 다 들어와요. 이거 위에가 너무 작아가지고. 근데 쳐놓길 잘했다. 안 쳐놨어 큰일 날 뻔했네. 생각보다 많이 와요. 어떡해 비가 너무 많이 와. 갑자기 많이 와 미쳐. 근데 제가 부채 육수가 있거든요. 이거라도 넣어볼게요. 삼계탕에 전복도 넣어 먹으려고 전복도 가지고 왔거든요. 뭐야, 아무것도 안 돼? 분명 이게 아까 됐었거든요? 스토브가? 근데 지금 또 하려니까 안 돼요. 물이 있어서 그런가? 안 되네.
젖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선풍기로 말리고 있어요. 제가 여기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라면을 먹었거든요. 너무 잘한 일인 것 같아요.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? 이제 한번 켜보겠습니다. 왜지? 왜 안 되는 거지? 인덕션 이거 있다가 옮겨서 해볼까? 얘가 익을지는 잘 모르겠어. 얘가 너무 그래도 익히는 해요. 지금 닭이 하얘졌어요. 맛있을 것 같아. 오, 끓어요. 오! 대박. 그리고 닭은 소금에 찍어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오, 소금을 두고 왔어. 냄새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번에 캠핑장 갔을 때 시설이랑은 너무 좋은데 다 팥에서 그거 산책로가 없어서 약간 아쉬웠거든요. 그리고 그날 제가 평일에 가가지고 풀들 죽이는 농약 제초된가 그게? 그거를 뿌리셔가지고 강의로 내려놓기 좀 그래서 저번 캠핑 때는 강의랑 산책을 얼마 못했어요. 오, 맛있을 것 같아. 근데 오늘은 포드블럭 사이트여가지고 강의가 아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계속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자고 있어요. 전복 먹어볼게요. 아, 뜨거워! 아, 안 돼, 떨치면 안 돼. 어, 금방 떨어지네. 맛있어. 맛있어. 먹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먹을게요. 배가 너무 고파요. 그러니까 고체 육수를 넣어서 그런가 국물도 맛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아, 우선 닭다리 먹어보고 이게 괜찮으면 나머지 것도 뺄게요. 맛있어. 맛있어요. 오, 진짜 삼계탕 국물 맛이 나요. 대박. 대박 사과. 맛있어. 고체 육수를 넣어가지고 간입해서 맛있어요.
지금 그냥 전복 버터구이도 다 만들어서 밖에 정리하고 차 안으로 들어올게요. 내일 아침엔 더울 것 같아서 미리 정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알았어? 누나 모기 엄청 많이 물렸어, 상아. 누나 엄청 간지러워. 저 설거지까지 하고 왔는데 설거지할 때도 팔이랑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. 전복 해먹어야 되는데 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. 모기가 너무 많아. 20방 물린 것 같아요. 진짜 이 꼬리 텐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맛있게 먹었는가 우리 강아지? 맛있게 드셨어요? 잘 잤어? 잘 잤어 강아지? 응? 일을 하시죠? 네. 저녁에. 네. 보통 때는 10시에 이거 불 끄거든요? 네네네네. 켜놓을까요? 켜놓을까요? 상관없어요. 상관없어요. 문 있으면 사무실로. 네네, 감사합니다. 안녕. 한 10시에 끌게요. 네. 들어와. 재밌어 불어. 재밌어 불었어. 누가 오셨는데 강아지도 데리고 와가지고 강이가 오늘 강이 기분이 좋나봐요. 강아지 보고 신나가지고 계속 쳐다보더라고요. 이거 스토브는 되는지 한번 다시 해볼게요. 안 돼. 전복 먹어야 되는데. 그냥 캠덕션으로 해야겠어요. 캠덕션은 프라이팬이 없어서 그냥 그 냄비에 해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강아지. 한 세 바퀴 돌고
가요. 다리 올리고 있냐? 응, 차차차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약인데? 일라, 일라, 일라. 저는 이제 씻고 자야 될 것 같아요. 강의는 뭐 할까?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강의예요, 저 하얀 거.